선생님, 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오선과 보표에 이어서 덧줄과 덧간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. 보표 위 다섯 줄, 네 개의 간을 벗어나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진행되는 음들은 그때마다 짧은 줄들을 그려서 표기해야 합니다. 음들이 기본적인 음을 벗어나 다섯 줄보다 더 위로 진행될 때 저희는 이렇게 하나의 짧은 줄을 그어서 음들을 표기하게 됩니다. 이 짧은 줄들을 덧줄이라고 부르고요. 여기 사이에 있는 짧은 공간들을 덧간이라고 부릅니다. 쉽게 생각해서 지난 시간 오선에서 보던 줄과 그 사이 공간인 간에 덧이부터 더 올라간다는 의미를 담은 덧줄, 덧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.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덧줄과 덧칸을 생기게 하여 표기를 할 수 있고요. 오선은 밑에서부터 위로 샜었는데 덧줄은 위에 있는 것들은 밑에서부터 위로, 밑에 있는 덧줄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덧줄을 위 첫째 덧줄이라고 부르고요. 아래쪽에 있는 이 덧줄을 아래 첫째 덧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위 첫째 덧줄, 위 둘째 덧줄, 위 셋째 덧줄이라고 부르고요. 아래 첫째 덧줄, 아래 둘째 덧줄, 아래 셋째 덧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지금까지 오늘은 덧줄과 덧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 내용들이 악보를 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